되게 좋은 곳입니다. 말씀도 해주세요. 꽂혔다는 느낌이 어떠세요? 꽃이 이렇게 많이 달린 꽃은 일생에 처음 봤습니다. 너무 예쁘게 많이 달렸습니다. 그리고 후추 이렇게 따는 거 보셨나요? 고추가 너무 예뻐요. 예, 너무 예쁩니다. 고추가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예쁜 고추가 엄청 많이 달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달렸나 하면은요, 심어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땄다는 거예요. 왜 못 땄냐 하면은요, 이걸 고추를 따봤자 팔아도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. 인건비가 안 나와서 고추를 그동안 못 땄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고추가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많은 고추를, 이렇게 좋은 고추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.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.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. 인건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시골에는 인건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.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, 그래서 농민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.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. 농사를 선택한 제 잘못인지 정부 잘못인지 좀 알아봐야겠네요. 하실 말씀이 많네요. 네. 맺힌 것도 많네요. 많아요. 제가 농사를 선택한 제가 후회했었습니다. 고추만 많이 맺혔는 줄 알았더니 한이 맺힌 것도 많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한도 많이 맺혔네요. 농사 져서 그냥 농사만 잘 져놓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줄만 알았죠. 네, 이만 끝입니다.